안녕하세요. 저는요, 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입니다. 최근에 수능 국어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? 이제 요령은 안 통합니다.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에 의해 20세기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. 부모님들은 이 두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뭔 소리야?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. 국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. 더 빨리 풀어야지. 빨리 풀어. 그러면 점수가 나옵니까? 시간 부족이 아니라 그냥 실력 부족입니다. 막으셔야 합니다. 왜 그 수많은 시들을 다 가져다가 외우는 겁니까?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. 9등급에서 시작해도 1등급을 찍는 학생이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